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KH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산업, 이 사업이 이제 주요 본문 영업 부분에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주력 사업 부분에는 정밀 기구 사업 외에 FPCB라는 이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총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는 정밀 기구 사업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폰 4가 이제 오픈되고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익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 기구 사업 부분에는 폴더블 폰 힌지 사업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폰 내외장재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CB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이동통신 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5G 관련한 기업으로도 부각을 받았지만 이 기업의 총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한 부분들, 폴더블 폰 힌지 사업과 스마트폰 내외장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여 다가온 이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폴더블폰 시장 규모의 이제 성장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래는 대폭 성장 고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망치가 내년 내후년으로 조금은 밀려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반응력이 가장 좋은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시장 점유가 좋기 때문에 언팩 행사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매년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이제 26일에서 27일 같은 경우에는 FOMC 관련해서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0.75% 정도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경우를 이제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 기업이 언팩 행사 이후에 폴더블 폰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고요. 이 당시에 상승폭이 50%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신다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우선 기술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22,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KH바텍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